자, 달고맛수 구강 실전 모의고사 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진도를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노트북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 쌤 얼굴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 부분을 좀 정리해서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Hi David, did you hear the news about Jenny? The news that she has the best grade in the class this semester?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뭐 이번 학기 반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소식 말이야. 하니까 how could she do so well? 어떻게 그녀는 잘할 수 있었니?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1번은 그렇게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어법 체크 정도, she that 정도만 이렇게 하나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출제 가능성 떨어지니까요.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타이 탐, how are your students doing this semester? 어떻게 네 학생들은요, 지금 이번 학기를 잘 보내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 a lot of my students are getting low test scores. 하니까 많은 학생들 시험 성적이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I had the same problem. 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같은 문제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낮은 점수를 받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during 같은 경우는 어법 체크로 하나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뒤에는 명사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수식어로 들어간 거예요. 뭐뭐로서 이렇게 해석되는 거고요. 뭐뭐로서. 자, did you change your teaching method? 하니까 수업 방식 바꾸셨나요? I didn't change how I thought. 하니까 내가 바꾸는 방법 또는 방식 이런 것들은 바꾸지는 않았어요. I changed. 저는 바꿨어요. 저는 제 학생들을 treat 하는 법을 배웠대요. treat 하는 방법을 바꿨는데 이게 뭐 대하다 뭐 이런 뜻이죠. 대하다 또는 뭐 다루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거 더 엄격해지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요, 좀더 높은 기준을 설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그 표현이 한번더 나올 거예요. 여기 표현이 하나 또 나오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공통으로 집어넣어서 알맞은 것을 뭐 써라, 뭐 빈칸 채워넣어라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더 높은 기준을 설정했어요. 제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요, 그들이 알게끔 했어요. 자, 사역동사, 목적어 잡고,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간 요런 구조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를 알게 했느냐. 나는 그들이 뭐 하기를 to do well on my test. 내 시험에서 더 잘할 거라고 기대한다는 것을 알게 했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뭐예요? 기대치를 어떻게 해준 거예요? 높여준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didn't the students just feel stressed?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not at all. 전혀 안 그렇대요. 만약 당신이요, 학생들이 알게끔 한다면, 또 이렇게 나왔죠, 그죠? 또 알게끔 한다면, 뭐를요? 그들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그들 또한 이제 그들 자신을 믿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s well은 뜻이 뭐냐면은, 또한 역시, 이런 뜻으로 해석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I can give my students 다음에 more confidence란 단어, 요거 별표 하나 칠게요. 요거는 서술형으로 빈칸 문제 하나 쓰시오 정도, 요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얘기할 거 없으니까요. 3번 바로 넘어갈게요. 자, 3번입니다. Wow, our party is big success. 우리의 그 파티가 대성공이에요. I know, 알아요. I didn't expect so many people to come. 그러니까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I think we should serve the food now. 그러면 지금 음식을 더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Let's ask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to take a seat, 자리를 잡으라고,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Ask 다음에 to 부정사 들어간 이런 구조도 체크해 주시고요. Wait, 기다려 보세요. I think there's going to be a problem.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냐라고 얘기했더니 우리가 30개의 다리란다. 의자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것 이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상태냐? 자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리가 부족한 상태. 자, 그래서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많은 folding chair를 가지고 있어요. Lots of 들어갔죠? 얘는 대신 쓸수 있는 말이 many. 이렇게 하면 됩니다. In the basement란 말은 지하실에. 이런 얘기죠. 자, great. Do you want me to go get home? Get some. 그러니까 약간 좀 가지고 올까요? 몇 개가 필요할, 몇개좀 가지고 올까요?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얼마나 많이 우리는 필요로 할까요? 확실하진 않네요. Walk around and see. 주변을 걸어 다녀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How many people are here? 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let me know.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죠.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hold on a second.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도 그렇게 뭐 출제 가능성이 뭐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입니다. 4번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불할 금액. Thanks for shopping food world. Your total is 21.60 cents. 합니다. 21.60 cents. 26.60달러입니다. 죄송하지만 I think you've made an error 합니다. 요거는 살짝 쌤이 좀 서술형으로 약간 세모 정도로만 좀 칠게요. 별거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오류를 범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 That seems too high. 너무나도 높아 보여요. 비싸 보여요.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Let me check the receipt 합니다. 영수증 한번 let me check.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우유 세 통을 사셨죠? Right. 이렇게 물어볼 때는 맞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뭐 굳이 부가 의문문으로 얘기하자면은 didn't you?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That's right.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각각 2달러지요. each는 각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네, 맞아요. 그리고 당신은 또한 냉동 피자도 사셨죠? Frozen이란 단어는 냉동이란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법 체크 좀 해놔 놓으시고요. 네, 그래서 두개 샀어요. 저는요, 그것이 각각 4.5달러라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그리고, 아, 제가 실수를 했네요. I charged for four pizzas 합니다. 네 개의 피자를 청구서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that's okay. 괜찮아요. 그리고 did you remember to subtract 10% 합니다. 10%를 subtract 한다는 단어 들어갔죠? 이게 뭐 빼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굳이 따지자면 할인하다 개념이겠죠? 디스카운트 개념. 자, let's see 한번 볼게요. 당신의 디스카운트는 was applied correctly 정확하게 적용되어졌습니다. 이 단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정확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뭐 하는 동안? 제가 체크를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동안 한번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문제 없어요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것들은 출제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독해 지문에서 이제 언급된 거기 때문에. 자, before we end today's meeting, 오늘의 회의를 end, 마치기 전에, I'd like to remind, 저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뭐를요? 우리의 동아리가 will be celebrating 축하할 거라는 거예요. 10주년 행사를요. At the end of the next month 하니까 다음 달 말에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I believe 저는 믿어요. 이것이 즉 이건 10주년 행사죠. 10주년 행사. 그래서 이 10주년 행사가 great opportunity 우리 모두가 뭐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To get together. 함께 모이고 그 다음에 think back 하니까 한번 되돌아서 생각해 볼 거라고 얘기를 해요.
on all the good times 하니까 좋은 어떤 시절에 대해서 또는 좋은 시간들에 대해서 돌이켜볼 어떤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가 함께 했었던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서술형 문제 하나 예상 좀 잡을게요.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this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요 정도까지도 약간 서술형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만약에 길게 좀 빡빡하게 낼 거일 것 같으면은 여기 투게더까지 전부 다 서술형 문제로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좀 확인 좀 해볼게요. 그거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othing has been planned yet or even decided on this point 합니다. 자, 여기도 서술형 예상 잡을게요. 별표 칠게요. 어떤 것도 항상 nothing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것도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nothing으로 시작했으니까 항상 부정어구겠죠. 그래서 계획된 바가 없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심지어는 결정된 바도 없대요. 뭐에 관해서 이 시점에 대해서 이 시점에 어떤 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자리들 지금 쌤이 파란색으로 다 표시를 했는데 어쨌든 서술형으로 예상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often 어떤 생각이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생각을 다 받겠다 이런 얘기죠. 모든 생각을 다 받겠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든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as long as it's within our budget 합니다. 자, 요 부분이 일단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산 내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작년에도 쌤이 요거 수업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 문제가 지금 목적 문제고 10주년 기념에 관련된 행사고 그다음에 의견 묻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한 공지 사항에 대해서 일치 불일치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치 불일치는 말 그대로 이제 뭐 하나는 반대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기들 중에서 예산을 신경 쓰지 않고 의견을 받겠다 하면 당연히 틀리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we will consider any proposal 하니까 어떠한 제안들도 그래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보낼 수 있어요. 그것들을. 여기서 그것들은 뭐겠습니까? 프로포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안들을 저에게 보내주실 수 있어요.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simply write them down 합니다. 요것도 어법 체크하세요. 대명사가 중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them도 마찬가지 프로포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음 주에 다 보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다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표시를 해드리게 되면 이런 부분이에요.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we are open to any ideas you have. 요 부분은 서술형 문제로 예상하시고 그 다음에 this will be a great opportunity together. 요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병렬 구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어떤 기획하니까 여기는 2가 지금 생략돼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대화 넘어가 볼게요. 6번입니다. 자,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을 고르시오. 자, thank you for the tour of your studio. 스튜디오 견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It was my pleasure. 자, can we sit somewhere for a while? 잠시 동안 어디에 좀 앉아서, 그리고 이제 뭐 해봐도 될까요? Talk about your last film 뭡니까? 마지막 영화, 지난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합니다. Thank you. Your last project was a great success and brought 합니다. 자, 여기서 was 동사, 그 다음에 brought 동사 같이 짝을 맞춰주시고, 그래서 많은 명성을 가져다 줬네요. Yes, that was a real surprise.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정말 놀랐죠. 그래서 the reviews it received. 그것이 받았던 이러한 리뷰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동사가 지금 여기 있어요. 어쨌든 좋았답니다. 자, my newspaper gave it an excellent review. 저희 신문사가요, 그것에게, 아까 말했던 그것, 뭡니까? 계속 프로젝트죠? 훌륭한 리뷰를 줬어요.
그리고 the public loved it. 당연히 대중들도 그 리뷰를 좋아했지. 아, 리뷰란다. 그 프로젝트를 좋아했죠. Yes, they did. 네, 그랬습니다. I think I make films. 저는요, 제가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어떤 영화냐? The average person. 보통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영화. 그러면은 얘도 관계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생략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음 계획은 뭔가요? 그 다음에 I'm taking a short break. 잠깐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한몇주 동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자리로 돌아와야 되겠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용은 뭐 크게 뭐 설명할 거는 따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필드 트립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good afternoon, students. Next Monday, we will be taking a field trip to local recycling center. 지역 재활용센터에 현장학습 갈 거랍니다. There, 이렇게 콤마 나왔으면 거기에서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은 will learn 모든 걸 배울 거예요. 무엇에 관해서 어떻게 이런 리사이클링 과정이 작동을 하는지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how는 명사로 바꾸게 되면은 방법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You will be tested on this information. 이 정보를 가지고 시험을 칠 거랍니다. 언제요? 현장 학습 후에. 그래서 be sure to bring a notebook. 확실하게 하세요. 뭐 하도록? 공책을 가져오도록. 그리고 뭐도 가져와요? 펜도 가져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필기를 하기 위해서 펜도 갖고 오랍니다. We will be leaving at 10 a.m. 10시, 오전 10시에 떠날 것입니다. Traveling by bus 하니까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거래요. 어디로 가느냐? 센터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returning 요거 별표 치세요. 요거 하고 지금 traveling 하고 지금 서로 병렬 구조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4시쯤에 돌아올 거랍니다. 점심 식사는 will be provided 제공이 되겠지만은 you are welcome to bring snacks 간식을 가져오는 것도 환영한다라고 얘기해요. 원한다면. 그러면 원한다면 간식 같은 건 갖고 와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you are also permitted 합니다. permitted 허락을 받는 건데 뭐 하도록 to bring cameras 카메라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시설들을 포토그래프 한다 하는데 포토그래프가 지금 동사 원형으로 쓰였어요. 그 앞에 to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진을 찍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 attending the field trip 요 다음에 동사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 현장 학습에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은 required 어법 체크하시고요. 뭐 하도록 to return a permission 그러니까 허락을 받도록 허락서 그러니까 허가서죠. 쉽게 말해서 허가서를 제출하라고 얘기합니다. Signed by a parent by Thursday. 언제까지? 이 by가 뭐뭐까지니까 목요일까지 제출을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8번 넘어가겠습니다. 아우치, that's a horse 합니다. 아야 아파. What's the matter, Aaron? 무슨 일이야, Aaron? I have a terrible toothache 합니다. 나는 이빨 아파. 되게 고통스러워. 이렇게 얘기하고 Then you should go to the dentist right away. 지금 당장 너는 치과에 가야 되겠어. Have you made an appointment yet? 하니까 아직 약속 안 했니? 예약 안 했니? 하니까 No, I keep putting it off 하죠. 여기 별표 하나 칠게요. 일단 keep 다음에 ing 들어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put 다음에 it 다음에 off 아, 죄송합니다. put 다음에 it 다음에 off 들어가는 거. 요거 순서 체크. 요거 순서 체크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자, why on earth 합니다. why on earth란 말은 도대체 왜 너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니? 그럼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미루는 거 얘기하는 거죠. 미루는 짓을 왜 하고 있니? 그런 종류의 고통은 won't go away 사라지지 않을 거야 저절로 myself란 말은 저절로 너도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알지 근데 I really dread going to the dentist 합니다 나는 아유 죽겠다 자 dread란 말은 무서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서워하다 그러면 going은 가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한다 이런 얘기죠
Well, so does everyone else around.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so does 요거 별표 칠게요. 또한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think I had it more than most people 하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그런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도 더 그런 것 같아. 나 되게 심각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What's the reason you hate it so much? 합니다. 그것을 너는 왜 싫어하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치과 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계속 왜 그렇게나 많이 싫어하니?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I just start to sweat with fear. 두려움과 함께 땀을 흘리기 시작해. 뭐할 때마다 나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whenever 나왔죠? whenever 뒤에는 주어 동사 블라블라 완전한 구조.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어법 문제 중에서 뭐 whatever 같은 것처럼 이거냐 이거냐 이런 식으로 선택형에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whatever는 ever 무시하시고 what이 있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한 구조가 들어간다는 거.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I just start 요거 잠깐만요. 다시 표시할게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그래서 서술형 예상으로 하나 잡습니다. 아시겠죠? 서술형 예상으로 하나 잡는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9번, 10번 넘어갈게요. 별표 3개 쳐주세요. 별표 3개입니다. 자, dreaming is an activity most people experience during sleep 합니다. 자, 꿈을 꾸는 것은 하나의 활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활동이지요. 여기에 생략된 거는 that 또는 which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But 그러나 사람들은요, not the only creatures, 유일한 생명체가 아닙니다. 유일한 생명체가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 있는? 자, 여기 지금 생략된 두 단어가 뭐냐면은 which하고 all이 생략됐어요. 그 다음에 which are capable of 하니까 be capable of 뭐뭐한데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꿈을 꾸는데 능력이 있는 거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몇몇 과학자들은요, have also observed, 관찰했어요. 꿈을 꾸는 행동을 뭐 하는 데 있어서 잠을 자고 있는 동물들에게 있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문장이 좀 길기 때문에요. 보세요. 이 but 자리하고 요 자리하고 문장 삽입으로 예상도 될수 있어요. 문장 삽입으로. 자, 개인적으로 저는요, 알아차렸었어요. 뭐요? 내 개가요, 잠이 들 때요. 그는 당연히 개겠죠. 그는 때때로 seems to be having a dream. 꿈을 꾸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문장을요, 살짝 좀 다른 표현으로 좀 바꿔볼게요. 지금 주어가 이렇게 나왔고, seems to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다른 표시로 바꾸게 되면, it seems, 적으세요. it seems that. 그 다음에 he, 이렇게 들어가고, be 동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he is, 그 다음에 having a dream. 이런 식으로 쓰여요. 문장 변환할 땐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요, 움직여요. 그의 다리를요, 마치 뭐인 것처럼 그가 walking around or chasing after something, 뭔가를 쫓아가는 것처럼 그의 다리를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As if는 항상 어떤 느낌? 비유 느낌.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요, 또한 make some strange noises 합니다. 약간의 이상한 소음들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때때로 그는요, get so excited, 너무나도 흥분을 해서 어쩌라고 그는 깨어난대요. 지 스스로를 깨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꿈꾸다가 악몽 꾸면 왜 갑자기 어이! 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물론 사람들도 해요. 같은 어떤 것들을 뭐 하는 동안 자는 동안에 자 그래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눈은요 move behind their closed eyelids 합니다. 잠을 자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눈꺼풀 뒤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닫혀진 눈꺼풀 뒤에서 눈이 움직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호흡을 하게 되어 더 빨리요. 뭐 하는 동안? 잠을 자는 동안에 while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뭐가 생략됐냐면은 day하고 all이 지금 생략된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동물들도 정확하게 같은 것을 합니다. 요것도 문장 삽입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이 동물들은 또한 move 움직여요. 그들의 다리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make 소리를 만들어낸대요. 마치 뭐인 것처럼, just like는 뭐뭐인 것처럼. 뭐인 것처럼, 내가 알아차린 것처럼, 내 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것처럼. 자, 과학자들은요, don't know, 몰라요. 어떤 동물들이, 동물들이, what about이에요, what about. 무엇에 관해서 꿈을 꾸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른답니다. But, 그러나, I hope, 저는 희망해요. 뭐를 희망해요? 여기도 대시 생략되었고요. 그들, 이 개, 동물들은 discover a way, 하는 어떤 걸 발견하기를 희망합니다. To find out, 찾아내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그것은요, would be really, 정말로 흥미로울 것입니다. 뭐 한다면? 우리가 알수 있다면, 뭐를, 동물들이 무엇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는지. 자, what about 이렇게 들어갔어요. What, 그 다음에 about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은 무엇에 관하여? 적으세요. 무엇에 관하여 주어는 동사하는지. 요 해석도 참고로 기억을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90번의 이긴 표현은요, 독해 지문 서술형 문제로 직방이기 때문에 요거는 잘좀 기억을 해놔 놓으세요. 잠깐만 끌게요.